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살면서 참 말로다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내 입재주로다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시는 분인데 우리 기준님은 아무것도 하기가 싶은 생각이 없지. 응?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내려놓고 싶으신 분이시지. 응? 왜? 뭐 때문에? 뭐 하는 일도 하는 것마다 뭐다안 되고 뭐다안 좋은 일만 생기니까 안 좋은 일만 생기는 머리도 거는요, 기준님,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은 생길 수가 있어. 좋은 일도 있는 반면에 안 좋은 일도 있어. 하지만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거기에 너무 빠져들고 너무 침체를 한단 말이야.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 근데 기준님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거기에 그냥 빠져만, 젖어만 살아. 거기서 빠져나오고 탈피할 생각을 안 해. 응? 그게 우리 기준님이셔. 네, 그런 거 맞아요. 지금, 뭐, 평생을 지금 안 좋은 일만 있었다고는 못 하실 거야. 우리 맞아. 기준님은 뭐, 안 좋아 봐야 4, 5년 전부터 해서 계속 그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만 흘러왔을 거야. 올해 또한 마찬가지야. 올해는 조금 좀 조심을 하셔. 올해는 좋은 일도 없고, 응?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거야. 하지만 좀 움직여. 좀 움직이셔. 내가 움직여야 사람을 만나든 뭐를 하든 내가 어떤 일을 도모를 하고 살거 아니야. 이제 40대 초반인데 무슨 70 먹은 노인네 마냥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누구 만나는 것조차도 싫고 온 세상에 근심 걱정을 혼자 다 하고 있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벌써 걱정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쵸 소리가 너무 쉽게 나오잖아. 그런 게 우리 기준님이야. 좀 사람이 움직이고, 내가 사람을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뭐가 발전이 되고, 뭐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나올 수가 있지. 그죠? 근데,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군데 딱 눌러 앉으면 거기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만사가 귀찮아서 사람 만나는 것 자체도 내가 싫고, 어디를 가시면 우리 기준님 전보로 많이 다니셔? 전보로 많이 가면 뭐라 그래? 죄송하지만 우리네 줄력이래? 그래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 기준님보다 집안에 우리 기준님보다 더 하신 분이 계셔. 그러고 우리 기준님은 이 길을 안 가셔도 됩니다. 아셨죠? 이 집안으로 보자면, 아까 오빠 넣으셨지? 응? 오빠가 우리네 주력이 맞고, 오빠가 일을 가셔야 되는 분이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아프실 테고, 나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 나 오빠 전보기 싫어. 그 정도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기준님 아시잖아. 에? 오빠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 아시잖아. 그게 빨리 올 거라고 수술도 하고 했으니까. 수술도 하고 했으니까, 근데, 응? 회복을 못 하잖아. 어렵네요, 오빠가. 그게 올해나 될까요? 올해는 넘기실 거야. 올해는 넘기실 거고, 오빠는 미안하지만 한번 모시고 오셔. 아셨지? 오빠 가기 싫어한다 하더라도 오시라 그래. 오빠하고 통화할 수 있어? 왜요? 좀 이따가 오빠하고 통화 좀 한번 합시다. 아셨지?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저기 휘둘리고 다니지 말고,
좀 내가 뭐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좀 먼저 찾고, 응? 거기서 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셔. 아셨어? 어? 지금처럼 가시게 되면 매번 똑같은 자리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나는 왜 이래 소리밖에 안 나와. 어? 내가 노력을 안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하고 있죠. 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나는 노력을 안 하면서 나는 왜 이래 소리는 하면 안 되지. 내가 노력을 하고 뭔가를 위해서 살고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나는 왜 이래 소리가 나와도 되는데,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노력도 안 하고 뭔가를 탈피할 생각도 없으면서 왜 나는 왜 이래 그러면 그건 게으른 거야. 아셨어? 게으른 거죠. 아시지? 네. 응. 아시면서 왜 그걸 안 해? 근데 나를 꾸미기 위해서는 뭐 하려고는 드는데, 일하거나 뭘 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네. 그게 잘못된 거야. 어? 네.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뭐를 먹고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뛰어본 다음에 안 되면 그때 가서 나는 왜 이래? 응? 내 팔자는 왜 이래? 이게 맞는 거지만 점집에 다니면서 맨 무슨 이상한 소리만 듣고, 어? 당신은 신줄력이 강하니까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직성이 높으니까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네. 아니라고. 어? 아이, 오늘 하루 종일 왜 이런 사람만 와? 아니야. 어? 아니시니까 열심히 살아. 아셨어? 어? 본인이 이 길을 가셔야 되는 분 같으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말씀해 주셔. 응? 기준님은 직성이 높아서 이 줄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셔야 되는 분이 맞습니다 라고 먼저 말씀드려. 근데 우리 기준님은 아니야. 아셨어? 어? 그냥 점집에. 근데 왜 점집에 가면 항상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응. 그냥 어떻게 한번 무당 한번 만들어 보려고. 어? 그러고 본인 집안 같은 경우에 빌고 살아야 되는 집안은 맞아. 하지만 본인은 아니야. 아셨어? 맞다 하면 이 오빠가 맞아. 오빠가. 오빠가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야. 아셨어? 어? 집안 가중으로 보면 내가 하나만 말씀드릴게. 남자하고 여자가 있어. 네. 어? 남매가 있어. 네. 그러면 누구를 건드리는 게 더 빠를까? 무당들이 남매를 놓고 봤을 때 이 집안은 빌고 살아야 되는 집안은 맞아. 어? 그러면 누구를 건드리는 게 더 빠를까? 여자를 건드리는 게 더 빠르겠지. 여자들은 감수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건드리는 게 더 빨라. 그치? 그래서 본인을 건드는 거야. 그런 집안은 맞아. 하지만 본인은 아니야. 이 길을 갈 것 같으면 집안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될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오빠야. 아셨어? 근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어요. 오빠가 모든 집안에. 아이, 그러니까 오빠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어? 본인은 아니라고. 딴 데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내 팔자는 무당 팔자라 뭐가 안 되나 보다. 그러고 그냥 눌러 앉아 있지만 말고 본인은 아니니까 열심히 뛰어다녀. 아셨어? 어?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하셔. 아셨지? 어? 그러면 내 삶도 바뀔 테고 내 삶의 질도 바뀔 거야. 아셨지? 어? 그러고 나서 오빠가 마음 뒤집어 먹고 이 길을 간다 하면, 응? 이 길을 간다 하면 오빠한테 가서 빌고 살아. 그 집안의 조상네들이니까 그렇게 빌고 사셔. 아셨어? 딴 데 엄한 데 가서 멍청하게 빌고 살고 팔랑귀처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휩쓸려 갖고 그렇게 살지 마셔. 아셨어? 응? 아, 오빠가 그랬구나. 오빠가 그랬구나. 지금에서야? 어? 이런 저희는 가족들, 엄마가 일찍 돌아다니시고 보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화합해서 살아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얼굴 마주 본 자주 보는 날도 없고 그렇다고 기쁜 얘기를 하는 적도 없고 그렇게 그냥 아 오빠 아프다니까 어떡하지 이거 뭐 나 혼자 남았는데 이제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지 뭐 오빠를 알고는 있었어요 오빠가 곧 그러니까 이제 갈 거라는 거 근데 이거를 오빠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기준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 응? 사람들이 때를 놓치고 나면 후회를 하지 내가 왜 그 때 진작에 그 결정을 못했을까? 그죠? 애초부터 오빠 넣었을 때 내가 봐주기 싫다고 그랬지. 좋은 소리 안 나온다고. 그랬으면 그랬으면 그래요. 그냥 기준님 이 세상은 혼자 살 수는 없어. 서로 어우러져서 사는 건 맞아. 어? 내 가족이 있어서 내 가족한테 내가 외로울 때 기대고 내가 내 가족한테 상의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 덧없이 좋겠지. 응? 이제 핏줄이라고는 오빠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오빠가 가고 나면 많이 힘들겠지. 많이 애석하겠지. 가뜩이나 나는 왜 그래라는 생각으로 사시는 분이 하나 남은 핏줄마저 보낸다 하면 많이 힘드시겠지. 응? 하지만 기운 내고 열심히 사셔. 아셨어? 어? 여기저기 휘둘리면서 쓸데없는 데 가서 그러고 다니지 말고 좀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좀 아셨지? 예? 네. 그리고 제가 택시를 타고 가면요. 네. 자꾸 사고가 나요. 본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어? 본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셔. 근데 이거. 가 경찰 조사에 올라갔거든요. 네. 조사까지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거 이러다가 보험 사기처럼 되는 건 아닌가? 저는 진짜 일부러 한 게 아닌데. 아니 기준님. 네. 보험 사기도 어? 보험 사기도 알만한 사람이나 쳐. 어? 우리 기준님 뭐 알아? 그쪽에 대해서? 아니요. 어? 아니요. 없지? 네. 근데 뭔 보험 사기야?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엎어지는 거예요? 뭐가 엎어져? 자꾸 택시만 타면 엎어져요. 앞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으로 쏠려서 접어져요, 자꾸. 본인이 쏠린다는 얘기잖아. 네. 어? 본인 등치를 봐. 쏠리게 생겼잖아. 그래서 쏠린다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정신 차리고 살아라고. 어? 왜 정신을 놓고 살아? 예? 기준님. 평상시에도 아까 들어오실 때도 반쯤 정신이 나가셨어. 어? 맞아요. 맞아요 소리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 어? 정신을 차리고 사셔야 돼. 어? 내가 어디 지나가더라도 양쪽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보고 건너야 될 거 아니냐고. 안 그래요? 어? 기준님이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게 아니잖아. 정신을 놓고 있으면 누구든지 브레이크 밟으면 앞으로 쏠려. 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냐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정신 차리고 살으라고. 정신을 놓고 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어? 애는 지금 작은 애가 속을 많이 새기고 있거든요. 기준님,
기준님만 정신 차리고, 기준님만 정신 차리고, 똑바른 삶을 살면, 아이들 속 안 세게요. 아셨지? 그러고,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하고, 아이들은 상당히 똑똑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사춘기 접어들, 요즘은 사춘기가 무지하게 빠르다고 하대. 사춘기 접어들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정신 반쯤 놓고 사니까 아이들이 미안하지만 건너머서 그래. 아셨어? 아이들이 속을 새기는 아이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사셔야 돼. 아셨지? 어? 제가 왜 그러는 건데요? 그 반쯤. 아니, 얘기했잖아. 왜 그러냐면, 어? 맨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소리나 듣고, 아, 내가 그쪽이 맞는가 보다. 응? 그러면 사람이 자꾸 그쪽으로 빠져들게 되면 없는 허상을 만들어내. 예? 맞아. 혼자서 뭐라고 말했나? 뭐라 했나? 그러니까 그렇게 허상을 만들어낸다고. 어? 그러면 제가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 정신병원을 가야 될 사람, 이 길을 가야 될 사람 두 부류라고. 어? 근데 본인은 이 길을 가셔야 되는 분이 아니고 병원 쪽을 택하셔야 되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는 거야. 지금 약을 먹고 이제 11년 됐는데 약을 끊을 수도 없고. 약을 왜 못 끊어? 끊으면 죽을 것 같아. 끊으면 죽을 것 같다고? 네. 안 죽어. 본인의 의지야, 의지. 본인의 의지. 아셨어? 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 어?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안 그래? 응?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응? 내 아이들만 봐. 아셨어? 내 아이들만 보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해봐. 그렇게 앞으로 10년만 살아봐. 아셨어? 그러면 약도 끊을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사실 수 있을 거야. 아셨지? 올해 뭘 제일 조심해야 될까요? 지금 동네 바다에 동네예요. 그 택시 사고로 사기꾼으로 소문이 다 나서요. 아, 저 여자 하면은 그 택시 사기꾼 이래요. 기준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 올해 뭘 제일 조심해야 돼요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정신 차려 살라고요. 예, 정신 차리고 사셔. 아셨지? 조심해야 될 거는 정신 놓지 마. 아셨어? 예? 누구를 위해서 살으라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지. 아이들 이제 갓 10대 넘었잖아. 어? 아이들 어떡할 거야. 아이들이 커서 사회생활 할 때까지는 부모가 돌봐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응? 본인도 그렇게 커왔잖아. 그래서 더욱더 힘들어도 애들을 안 보내고 그러니까, 키우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가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래야 아이들도 나중에 그런 후회 안 할 거 아니야. 아셨어? 예? 네. 약속하고 가셔. 열심히 네. 살겠다고. 아셨지? 하나만 더. 예. 애들 아빠가 지금 좀 힘든데 경제적으로 애들 아빠가 좀 돈 좀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네, 안 도와줘. 안 도와주니까 거기에 기대를 하지 말어. 아셨지? 애들한테도 안 그런 것도 없어요. 네. 그런 것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냥 그쪽은 아예 끊어. 아셨지? 응? 나 혼자 열심히 애들 한번 키워보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셔. 아셨지? 어?
그러고 한 달에 두 번씩 네. 한 달에 두 번씩 나한테 전화해서 네. 어? 저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아셨어? 어? 네. 이상한 점집 가갖고 이상한 소리 듣고 다니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고. 아니 얼마 전에 신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셔갖고. 아이 아니라고. 전혀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러고 본인은 만들어놔도 손님 못 봐. 아셨어? 본인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데? 없네. 응? 없지. 그러면 여기 앉혀 있으면 그냥 알아서 그냥 뭐가 될 것 같아? 어? 우리 기준님 공부하는 것도 싫어해. 네. 응? 여기 앉아 있으면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 인간이 해야 될 거는 공부 엄청나게 해야 돼. 그냥 여기 앉아만 있으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캬, 야 응? 누구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 어? 하고 본인은 만들어놔도 안 되니까 아예 생각을 하지 마셔. 아셨어? 응? 올해는 그냥 정신만 바짝 차리면 아무 일도 없다는 거죠?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사세요. 아셨죠? 네. 네? 저한테 전화해서 네. 저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 어? 혼자 결정 내리기 힘들면 물어봐. 아셨어? 네. 어? 애들 아빠 돈 없어요? 없어.